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들 있잖아요.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거든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 금액들은 다 더해서 계산합니다. 중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둘다 대상이라면요. 두분 중에 소득이 많으신 분이나 장려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안내문이 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안내문을 받았는데 아들이 신청을 하고 아버지 신청 안 하는 방법, 이거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서로 받아야겠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총 소득 금액이 더큰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거는 구간별로 다 달라요. 대략 절반쯤에 있거든요. 낮은 부분에서는 많을수록 많이 받고, 높은 부분에서는 많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이 2억 4천이 넘어간다 그러면 자녀는 아무리 소득 요건이 맞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총세 군데예요. 세 군데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23년 9월하고 24년 3월에 신청하는 걸 반기 신청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이 가능한 거고요. 5월 달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해서 정기 신청이라고 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똑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이에요. 23년 9월에 신청하시면 23년 12월, 24년 6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되실 거고요. 24년 반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24년 6월에 한 번에 받게 되시고요. 24년 5월에 신청하시게 되면 24년 8월 또는 9월쯤에 한번 받게 되십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게꼭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것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일용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될수 없는 건 아니에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소득입니다.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이용합니다. ARS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톰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톰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시면 됩니다. 대상이신 분들한테는 안내가 갑니다.